방송 이제 신인이었으니까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어떤 꼬맹이들이 어? 예, 씨, 우리 아저씨, 우리 아파트 관리사 아저씨인데? 이러는 거예요. 그렇죠.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. 예. 난 그 아이들이 여기 왔을 거라고 그렇죠. 생각 못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을 했어요. 순간적으로 여자 MC도 있고 그런데 얘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지?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진행을 하고 노래를 소개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아니나 다를까. 야, 이 아저씨가 우리 이제 변기 뚫어줘야 돼. 와.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. 그 아이들은 반가운 거고. 그렇죠. 그 아저씨가 왜 거기서. 왜 이 아저씨가 여기 있지? 납득이 안 되죠, 뭐. 납득이 안 되죠. 특별한 뭐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를 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? 오늘 또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? 저 댄스 없나요? 아니.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은 제가 아주 친한 여배우가 있는데 예? 그 여배우가 오늘 좀 저를 응원해 주겠다고 나오겠다고. 여배우 정다빈입니다. 아니야. 류시연 삼촌 응원하러 왔어요? 아, 네. 사실은 류시연 삼촌이 저희 사장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강심장이 되라고 응원하러 왔어요. 네. 바쁜데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? 아, 네. 아니 사실은 네. 제가 류시연 삼촌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어서 좀 풀어드리려고 나왔어요. 뭐예요? 제가 류시연 삼촌한테 오빠라고도 못 풀어드리고 멋있다고도 못 해드려서 조금 서운해하셨거든요. 좀 삐지시기도 하고요. 예. 아니 선배님 또 삐지신 거예요? 오빠라고 못 부른 이유가 예. 제가 오빠라는 말을 솔직히 잘 못해요. 예. 네, 근데 또 류시연 삼촌이 저희 엄마랑 동갑이시거든요. 엄마가 동갑이에요. 아니 그 저도 동갑인데 아빠도 아니고 자꾸 오빠라고 부르니까. 아니 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오빠는 포기해야 되겠다. 삼촌이라고 해라 이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삼촌 하기로 했어요. 아니 그러면 다빈 양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? 한 명 있어요. 한 명? 친구는 누구요? 아니 이상현 삼촌이라고요. 이상현? 그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남상미 씨 남상미 씨. 근데 왜 이상현 오빠만 오빠라고 해요? 아, 제 이상형이에요.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상현 씨는 지금 뭐 남상미 씨가 또 옆에. 아, 그래서요 조금 서운했어요. 어깨가 지금 남이 나를 볼 때 상미 언니는 어때요? 아 근데 상미 이모랑 이렇게 연애를 하시잖아요. 예. 그래서 상미 이모라서 좋아요. 아 본인이 보기에도 걘 잘 어울려요? 네. 인생 아름다워 찍을 때도 아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예. 아 근데 그렇게 될 것까지는 몰랐거든요. 오빠는 이제 이자식으로 생겼잖아요. 네. 앞으로 승기 오빠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? 오, 괜찮다. 승기 오빠는 승기 오빠라고 할 수 있어요. 그죠? 왜냐면 얼마 전에 드라마를 찍었는데 거기서 승기 오빠라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고요. 강팬으로 나왔었어요. 그 드라마를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? 네. 이승기 씨 좋아하는 내용이? 네, 막 팬클럽 가입해가지고 다른 팬클럽이랑 이승기 오빠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. 내용이. 그런 훌륭한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? 현재 대한민국 강심장.